이제 지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아빠 지금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걸 묻는 거야. 가정은 당연히 꾸렸으니까 있겠지만 지금 이제 온 가정을 그대로 꾸리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빠가 짝이를 왜 기력이라는 소리가 나와. 짝이를 왜 기력이. 말 그대로 내 짝을 잃었단 말이에요. 없다고.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 둘다뭐 맞다 아니다 하고 다 살지만 내가 다 잘나게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아빠를 들여다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헤어질 건덕지도 아닌데. 헤어질 건덕지가 아니고 둘이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 별 그것도 아닌데 이별을 한 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짝이란 외기력이다. 아, 짝을 그렇게 잃었구나. 그 말이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아빠가 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어서 재작년 그 작년 3년 전부터 조금 많이 힘이 들고 버거워요. 사는 게. 내가 조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많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응? 근데 내가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죠? 아들이, 이제 예, 아들 있죠? 아들 있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아는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소리가 나와. 하는 일이라도 잘 풀린다 그러면, 응? 이 재미로라도 내가 살 건데, 하는 일이 안 풀리니까 더 살기가 힘들다 그래. 누구나가 다 들고 있는 고민거리겠지만, 우리 아빠 돈도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이 사별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투병 기간이 있었죠. 투병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을 갑자기 얻은 격이야.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걸로 보이진 않아요. 한해 조금 넘겼을까? 처음 발병하고는 한 5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갑자기 악화돼서는 몇 그지? 개월 안에. 그지? 왜냐면은 우리 부인을 들여다봤을 때는 죽음의 준비를 거진 못하고 가신 양반입니다. 내가 죽을 거를 준비를 못하고 가신 양반이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가 돼서 이렇게 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누워야 되는 자리밖에 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부인을 보니까는 이게, 왜냐면 앙상해요.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뭐냐면 앙상하면서 얼굴은 굉장히 부는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요. 부어있으면서도 사지는 조금 앙상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인 앞을 많이 가리고 있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 잘안 풀려. 응? 앞을 가리고 있대서 그러면 이 부인이 뭐 나한테 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응? 죽음의 준비를 하지를 못했고 또 죽고 나서 자식 걱정, 서방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응? 죽은 양반들은 저승 삶을 살러 가야 되는데 저승 삶을 살러 가지를 못하고 자꾸 이승에 자꾸 매몰되게 되는 거야. 머물게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가리워지고 드리워지는 부분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좀안 좋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얘기하면 안 일단은 망자는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우리 아빠,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지금 일을 손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걸 시작을 했죠. 시작을 시작을 하셨고, 한지 이제 한달다된한것 달, 그쵸? 좀 쉬시다가 손에 놓고 계시다가, 이제, 뭐, 저번 달에 그쯤 돼서 시작을 하신 거겠네, 그죠?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아빠가 보시게 되면은, 원래라면은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조금 하셔서 학식을 높이 돋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학식을 높이 돋아서 내가 이제 남을 가르치던가 아니면은 공직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든가 그런 팔자를 가지신 양반입니다. 근데 학식을 돋아야 될 시기 때, 학식에 그다지 내가 뭐냐면 흥미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돋아 올라야 될 자리까지는 못 돋아오른 격이야.
그래서 내 밥그릇 제대로 못 찾은 경우 있죠. 원래는 내 팔자는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고 나라 밥을 먹거나 이런 사주를 들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5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변동이 많이 들어오고 변화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일을 하시는 일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때부터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변동이 돼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조금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뭔가가 하더라도 내 손에 놔야 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또 손에 놓으면서 공백기가 지나온 격이야. 공백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백기가 지나온 격이고 지금 현재 뭔가를 시작을 하셨다는데 본인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어떤 걸 하셨어요? 학원 일 시작 그래. 학원이면 내가 가르치는 거네, 그죠? 그래. 아유, 임용고시를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아깝다. 그래요. 그러면 그 뭐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수학? 국어. 수학이랑 국어. 뭐 국어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국어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빠가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위치적인 자리는 괜찮아요. 위치적인 자리는 딱 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 그 자리 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번화가에서 약간 벗겨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약간 비껴져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위치적인 조건은 괜찮다 그래요. 위치적인 조건은 괜찮은데 우리 아빠가 조금 홍보는 조금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하셨다니까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홍보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요 시기가 되게 되면 토다 오름다는 소리가 나와요. 음력입니다. 8월달, 9월달이라는 거는 이제 추석 곧 지나고 나서 9월달 시기 때부터 음력 9월달부터 조금 도다 오르고 아빠가 바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하세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아빠가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일신이 안 좋아했다면 큰 병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자꾸 처지고 누워지는 격에다가 마디마디가 조금 아픈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육통 있죠. 근육통 때문에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깨 근육도 잘 못 쓰겠고 허리 근육도 잘 못 쓰겠고 다리도 후들거리는 것 같고 다리 압통이 오는 것처럼 붓는 것처럼 있죠. 그런 게 좀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화력도 좀 많이 떨어지라 그랬고 그래서 내 건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쉬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많았는데다가 그래서 그냥 아빠가 스트레스도 원체 많은데다가 건강적으로도 조금 기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때 조금 쉬자 싶어서 쉬셨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가 되면서 그런 기운도 조금 돋아 오르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는 데 비해서 조금 되는 게 없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되는 게 없는데 자 우리 엄마가 원래라면은요 우리네처럼 있잖아요. 우리네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이런 기질이 많아서 조금 무당한테도 가서 빌고 무당한테 가서 빈다는 거 굿도 좀 하고 좀 물어도 보러 다니시고 좀 공도 좀 들이시고 하셔야 되는 양반이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번은 있고 그죠. 그다음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그래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귀신 기자를 모르시는 양반은 아니에요. 조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양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본인 당신 아들 본인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빌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 전체적으로도 조금 약간 우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환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는 나도 힘들지만 내 형제간에도 좀 힘든 것도 들어있고 우리 부모님도 힘든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집안 전체적으로 우환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에요? 맞죠? 예. 우리 부모는 부모님대로 지금 현재 머릿속이 시끄럽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우리 동기나 일시, 내 형제나 일시는 또 이제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잘 안 풀리고 가고 또 이제 내가 부부간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뭐 사별을 하셨지만 애로사항이 있듯이 우리 동기나 신들도 조금 왜냐면 부부간의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는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집안 자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우한거리가 공에 공줄이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줄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을 조금 놓쳤기 때문에 집안에 지금 이제 우환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니랑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양말이 아니다 하니까. 그리고 처음이시라면서 이렇게 네. 처음이다 보니까 무슨 말길 이게 뭔지를 무슨 말길인지 못 알아먹을 거야. 네. 못 알아보는데 우리 엄마가 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거라는 거지 내 말은. 응? 그러니까는 내가 현실적인 부분만 일러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 우리 아빠가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8월달 되기부터 돈 더 오르는 시기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재혼이 없어. 네. 재혼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재혼이 없으니까는 뭐 혼자 되셨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혼사를 한다거나 가정 살림을 다시 차린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그런 데 좀 많이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자기가 시간이 든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걸로 해서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삐끌려진다거나 어찌리 나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밖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되 안으로 사람을 들리지는 말라 소리가 나옵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고 근데 우리 부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내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나도 내가 멈추는데 우리 아빠도 가슴 아픈 얘기고 응? 우리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정도 됐죠? 3년 응, 그죠. 5년 전부터 이제 이 집안에 우한거리가 들어왔는데다가 재작년 그작년 힘든 수준 그래요. 자 일단은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인에 대해서 우리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부인이 이제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은 참 애착이 강했던 양반이에요. 네. 그죠? 저 아들 하나예요. 네, 하나. 저 아들 하나가 다인 것처럼 살았던 양반이야. 아닙니까? 맞아. 그죠? 네. 그리고 애보 그래도 며느리 노릇 며느리 노릇도 애복하신 것 같은데. 네, 잘했어요. 그죠? 아까운 사람 갔어. 그게 너무 아까워, 아빠가. 그리고 우리 아빠가, 미안한 게 너무 많다 그래. 제가, 아내한테. 죽고 보니까는 미안한 게 너무 많다 그래. 당연한 듯이 여겼던 부분들이 아빠가 참 후회가 된다 그래요. 그죠? 나는 그때 살 때는 내가 이게 하는 걸 이렇게 당연하고 내가 뭐 이만큼이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와이프가 이제 가고 나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참 소중한 부분이었고 내가 미안하고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래. 그래서 부부가 산이 모살의 소리가 나왔던 건 아니야. 부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윤기는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뭔가를 같이 뭔가를 해야 될 시기 때 같이 뭔가 계획을 놔두고 있는 시기 때 우리 부인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본인이 내가 당신 발목 잡고 본인 하는 일에 내가 괜히 누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그때 뭐 그렇진 않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작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죠. 네. 있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영가의 말을 그냥 제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차고 나가야 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인데 우리 부인이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장신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누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본인 일이 허투루 돌아간 것 같아서 당신 탓 본인 탓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대. 미안해서 죄송해요. 어떡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무 부탁할래. 그리고 자기 형제한테 애착이 가는 형제가 있나봐요. 그 애착 가는 형제 잘 부탁한대요. 좀 들다 봐달래요. 이래서 안 할래 했는데
죄송해요. 아, 걔네 우리 싫어. 여기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착가는 형 동기이신 있는데 그 동기이신 좀 들다 보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아요. 진정해. 그래서 자기 아휴 나 여기 앉아서 굿하고 앉았네. 진짜 미치겠네. 뭔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들내미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어? 우리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도 많고 다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것도 있고 유학을 보내니 어떻니 우리 아들내미는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싶은 이런 계획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가 당시 본인 자체가 다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살았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그걸 되게 많이 해주고 싶었나 봐요. 어? 가정 형편 때문에 본인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해주고 약속도 못해주고 명의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쭉 돌아가신 게 그게 제일 한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들 부탁을 많이 해요. 응? 좀 이제 아빠가 사랑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대요. 사랑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건강하시라네. 제발 건강 좀 챙기래요. 살았을 때도 그랬나봐. 우리 아빠가 건강을 너무 안 챙기니까 제발 건강 좀 챙기래요. 제발 저녁 늦게 제발 먹지 말고. 응? 저녁 늦게 왜 그래 많이 먹냐? 잘 안 먹다가 저녁 늦게 그렇게 드시나봐 아빠가. 응? 제발 저녁 늦게 자꾸 먹지 말래요. 응? 그리고 건강 다 버린다고 부탁을 많이 해. 엄마가 한번 시기가 된다 그러면 아빠 우리 엄마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구슬하게 된다 그러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엄마 만약에 구슬하게 된다면 나 꼭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구슬 가게 되면은요 우리 부인이 나와서 우리 이제 무당만신아 되게 실려서 아빠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얘기 다 할 거예요. 한번 영가혼신이라도 한번 만나 뵈세요. 꼭 한번 만나 뵈세요. 아시겠어요? 네. 너무나도 천사 같은 우리 부인이야. 바보 같은 양반이었다고. 지 고집은 있어도 어? 헌신밖에 할 줄 몰랐던 양반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점을 보는데도 만신한테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 부인이 그만큼 한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한 번은 우리 부인 만나 뵈세요. 우리 엄마가 구슬한다 그러면 내가 돈 얼마라도 보태서 어? 꼭 같이 참석하시고. 아셨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아빠 일은 그래도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용기 좀 가지셔. 우리 아빠 용기가 많이 무너졌다. 어? 용기가 많이 무너졌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어? 8, 9월 때 올 하반기 때부터 운대는 돋아오를 거니까 힘내시고. 네. 뭐 언제나 안 힘들었어? 안 그래? 네. 언제나 안 힘들었어? 뭐 이거 좀 힘든 거 뭐 이거 못 이겨내겠어? 응? 사람이 이런 슬픔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는 또 죽고 나니까는 이 밥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만 밥은 다 들어가잖아. 싸고 먹고 할 건 다 하는 거야. 사람이 일더라도. 그치? 네. 그러니까는 그 마음으로 살면 돼. 그 마음으로. 알겠어요? 그래. 점집에도 처음 왔다는데 어떻게 처음 왔는데 이렇게 펑펑 울고 가셔서 어떡한데. 좀 다녀 점집에. 공짜로 보러 오지 말고 돈 좀 들고 와. 네. 아시겠죠? 9월달에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장이 조금 약해요.
장이 좀 약한 아이입니다. 좀 아토피가 심한 건 아닌데 아토피기도 조금 있고요.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 끌거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이랑 장 건강 좀 유념하시면 돼요. 뭐 크게 악한 수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너무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어? 내 욕심에 억지로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지가 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아들내미는 내가 이루지 못한 공직자의 길을 가거나 어? 나라 밥을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어요? 네. 응, 그래요. 아들내미 잘 키우세요. 아들내미 멋져. 네, 감사합니다. 응, 그래요. 다 봤어!